우유가 없어! 큰일 났어! 우유가 별로 없어! 비마트를 주문하자! 번쩍 배달의 시대, 비마트가 왔다! 공. 안녕하십니까? 오늘 들고 계시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소중한 피부를 위한 베개 커버입니다. 머리에서 PPL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이 실크라서 이 실크가 나의 머릿결과 피부를 지켜주는데 이걸 써보면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내 머릿결과 피부가 이 실크를 망가뜨릴까봐 걱정하면서 자고 있어. 뷰티필로 제시카 알바도 이걸 쓴다는 소문이 있어. 진짜 좋긴 좋아.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좋더라고. 그럼 어떻게 구매할 수도 있죠 이거는? 뷰티필로 검색하면 많이 나와. 인스타그램도 있고요. 또 장점 없습니까? 장점? 잠이 잘 온다? 끝. 단점은? 단점? 싸지 않다? 얼마야? 45,000. 엄청 비싼데 베개도 아니고? 베개 커버. 근데 이게 베개 커버가 항상 좀 빨아야 되고 막 그렇잖아. 아, 그것도 빨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빨아야 되는데 이거 장점 진짜 많은데 내가 하나도 모른다. 소개글에 보면은 장점이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 필 자격이 없다. 자, 그러면은 리뷰는 대충 그렇게 후딱만 두고? 아니 이거 리뷰 안 해도 그냥 이렇게 안고 있는 것만 나가도 돼. 그냥 그게 자연스럽잖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은 바로 B마트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B마트란 무엇입니까? 배달의 민족에서 운영하는 편의점 배달 서비스. 내가 이 B마트에 대한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지금 배달의 민족에서 게르만 민족으로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잖아. 그 왜 그러냐면 독일 지분이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면서 배달 3사가 DH라는 회사가 다 지분을 갖게 돼버린 거야. 배달의 민족이 원래는 이제 국민 애국심을 약간 좀 호소하는 마케팅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엔 독일 회사로 간 거 아니냐 그래서 게르만 민족이라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욕을 하고 있는데 공정위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거든. 배달 마켓시어의 100%를 사실상 DH라는 독일 회사가 가져가게 되는 거니까는 그러면 공정위 쪽에서 독과점 이슈를 제기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는 얘네가 마트 쪽으로 이렇게 발을 넓히는 거야. 우리는 배달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이다. 마트 업계까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독과점 하는 게 아니다. 마켓시어가 엄청 작다. 이런 걸 주장을 하려고 B마트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는 식료품, 전반적인 모든 걸 다 배달한다. 그러면 경쟁 상대가 뭐 마켓컬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마트가 될 수도 있고 막 그런 식이잖아. 뭐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B마트를 통해서 우리가 배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B마트를 한번 하려면 배달의 민족에 들어가가지고 B마트를 한번 눌러주시죠. 근데 1월까지는 5,000원 이상만 주문하면 배달이 공짜니까 우유가 부족해서 우유를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우유 가격이 어때? 서울이 2,690원. 저지방이 있나? 있다. 이거 살까? 비싸네. 저지방은 비싸지 조금 더. 어! 이거 진짜 맛있어. 아 잠깐만 이거 근데 이거 작작만 거구나. 그거구나. 하나? 가격이 어때? 다른 마트에 비해서? 뭐 크게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한 개만 시켜도 배달을 해준다는 게 참... 아니야, 5,000원까지. 최소 주문이구나. 아, 최소 주문. 아, 한 개 담고. 알몬밀크 하나 담을까? 5,780원. 근데 배달 팁이 여기 보면 네. 2,500원인데 지금 1월까지는... 어? 내일까지 이벤트인데? 아 그러네. 대박이지. 진짜 짱이다. 우리 완전 잘 얻어걸렸네. 주문? 주문! B마트 위치가 신논현역 쪽에 있네. 너무 신기해. 이거는 진짜 일반 편의점 같은 형태야? 아니지? 아니 편의점이 아니라 창고 같아. 거기서 이제 싸가지고 보내주는 것 같아. 가보고 싶다. 50분 걸린다고 되네. 근데 지난번에도 50분 걸린다고 그러고 막상 왔을 때는 되게 빨리 왔잖아. 왔어. 한 30분도 안 걸려서 왔잖아. 여기서 참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뭐냐면 김준영이 마켓 걸린 줄 알고 지금 주문하면 신선식품 내일 아침에 배송되는 줄 알고 홍콩에 있을 때 주문해서 다음날 아침에 같이 집에 들어가서 픽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바로 배송 와서 전화 도착했다고 전화와가지고 에서 자기 엄청 당황하고 있다는 듯한 얘기를 했었지. 근데 만약에 이게 2,500원 배송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때? 그건 좀 고민할 것 같아. 그러면 집 앞에 편의점 갈 것 같은데. 근데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쓸 것 같아. 이제. 집 앞에 치킨집에서 가서 내가 픽업해오면 2,500원 안 낼 수 있지만 사람들이 그거 귀찮아서 배달해주고 2,500원 내고 있잖아 요즘에. 이런 집 앞에 편의점 나가는 걸 귀찮아하는 사람이 우리 팀에 있어 한 명. 난 아직 아닌데. 나는 이렇게 짧은 거리를 갔다 오면 2,500원 세이브할 수 있단 말 갔다 오는데. 뭐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 우유 하나를 이렇게 시켜 먹다니. 그러니까 B마트 버스 안에서 광고 엄청 하던데. 광고도 되게 잘 찍었어. 광고 보면은 집에서 어떤 여자애가 식탁에 딱 앉아 있는데 팍 이러면 갑자기 우유가 손에 있어. 초소장 번쩍 배달의 시대. 아닌가? B가 써져 있는 비닐봉다리가 갑자기 팍. B마트가 왔다.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유가 없어! 큰일 났어! 우유가 별로 없어! B마트를 주문하자! 번쩍 배달의 시대. 우유가 도착했어! 공! 내일 아침에 고구마 우유야! 아몬밀크! 아 우유는 또 이렇게 신선식품이라 이렇게 넣어주는구나. 공! 아 진짜? 아이스팩. 괜찮네. 오늘 같은 명절이나 일요일날 직장인들은 일요일에 장을 많이 보는데 한 달에 두 번씩 대형마트가 닫혀있는데 그런 때 참 좋은 것 같아. 급하게 뭔가 재료가 필요할 때 요리할 때나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B마트? 굿! B마트 대성공? 성공! 이마트와 비교하기 위해서 롯데마트의 가격을 보겠습니다. 오리지널이 2,540원, 레이르 오리지널이 2,500원, 저지방 2,680원. 거의 차이 안 나네. 하지만 우리는 롯데마트에 오면 이걸 사 먹을 수 있으니까 3,000원짜리 훨씬 싸지 이게. 그래도 B마트는 브랜드 우리가 그렇게 비싸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